배우 장동건 씨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가 어제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현빈, 주진모, 지진희 씨등 미남 배우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타들이 함께해서 자리를 빛냈는데요. 시사회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장동건, 한채영 주연의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극장에서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사회 현장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정하게 시사회장에 함께 온 이한우, 김경식, 홍록기. 장진 감독의 신작이라 더욱 기대가 크다고 하죠. 아, 이마룡 선배님. 네, 하룡 형님 뵈러 왔죠. 저는 한채영 씨도 보러 왔습니다. 저는 출연자입니다. 장진 감독의 기지 넘치는 그렇죠. 그런 장진식의 유머가 아마 곳곳에 산재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장동건과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배우 공영진. 의리를 지키기 위해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누구 초대로 왔는지는 뭐다 아시잖아요. 네. 또 장동건 씨 오래간만에 또 한국 영화 출연하신 거기 때문에 워낙에 제가 또 장진 감독님 팬이에요. 그래서 영화 재밌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09년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열연했던 지진희도 심플한 차림의 의상을 입고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동건 씨 초대로 왔고요. 영화 재밌다고 소문나서 잘 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상반기 흥행작 7급 공무원의 주인공 강지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의상을 갖춰 입은 모습으로 시사회를 찾았습니다. 부산 영화제 개막식 때 영화를 보고 오늘 한채영 씨 소개를 다시 왔는데, 일단 채영 씨 다시 한번 기대되고요. 장동건 선배님, 유승재 선배님, 고도심 선생님이시죠? 영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쌍화점에서부터 드라마 드림까지 2009년을 알차게 보낸 주진모. 장동건의 연기를 냉정하게 평가해주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오늘 장동건 씨가 거의 몇년 만에 심사숙고한 영화가 개봉한다, 아니 시사회 한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잘 보겠고, 얼마큼 더 잘하는지, 얼마큼 연기도 많이 늘었는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집에 놀러 가서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범과 정의로 나란히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해 보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순재 선생님 때문에 왔고요. 네, 선생님 영화 잘 볼게요.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송혜교와의 열애로 화제를 모았던 현빈, 시사회에 참석하며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예, 오늘 장동건 선배님의 영화 시사회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 굿모닝 프레지던트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사회가 열리는 극장 안에는 오만석, 이종혁, 한재석, 신민아 등 수많은 스타들이 자리를 잡고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영화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굿모닝 프레지던트 화이팅. 혹시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네, 장동건 씨 초대받고 왔습니다. 워낙 장진 감독님식 코미디를 좋아해서 또 소재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색다른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스타들의 기대감 속에 드디어 시작된 굿모닝 프레지던트의 특별 시사회. 무대에선 장동건과 한채영은 영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무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좀 그런데 다행히 좀 좋은 영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채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촬영 내내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이어서 이순재, 고두심, 장진 감독도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나란히 인사를 건넸는데요. 늙은 대통령 맡은 이순재입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일상 가운데서 대통령을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분들만 대통령 하라는 거 없죠. 이제 이 시대에 여성 대통령도 나올 법한 것 같아요. 아, 멋진 작품에서 멋진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겁습니다.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연출 맡은 장진입니다. 영화는 제 생각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꽃미남 싱글 대통령 장동건과 대쪽 같은 대통령 이순재. 그리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보두심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오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